오늘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애가 유학 가는 날이거든요. 왜 유학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박사 이영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애가 유학을 가는데요. 유학을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자본주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유학을 가게 된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과외를 좀 했습니다. 과외를 해서 붙어 앉아서 옆에서 수학도 가르쳐보고 과학도 가르쳐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느낀 게 아, 진짜 유학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부는 이론적인 내용을 열심히 배우고 이런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또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를 많이 푸는, 잘 푸는 교육을 시키는데 지나지 않는 그런 점을 좀 발견하게 됐거든요. 요즘 중학생 애들이 공부하는 영문법 책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예요. 문법이, 옛날에 문법책들은 문법이 많고 예제가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 문법책들은 문법은 잠깐이고요. 거의 문제 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문제 푸는 연습만 하는 거죠.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성적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는 애들이 일정한 좌업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교육 시스템,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가를 연구해 보니까 크게 다섯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연 자원, 관광 자원이 없고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자연 자원이 널려 있고 관광 자원이 널려 있으면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먹고 살 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앞서 나가야 하는 경쟁 사회에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줄을 서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가도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줄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줄에 서야 잘 사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앞줄에 서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결국은 줄을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풀려야 하고 점수를 매겨야 한다는 거죠. 점수를 매기려면 문제를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맞춘 사람이 앞줄에 서는 그런 구조가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이고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문제를 푸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고요. 그 학원이라든가 모든 교육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도 수능 보는 당일날 하루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문제 하나를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쟁사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경쟁 구조, 이 모든 줄 세우기가 결국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결국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 불만 없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에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가져봐야 저만 힘드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가 만약에 불만스럽다면 이 사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에서 내가 가장 좋은 조건을 찾을 것인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을 시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 그렇게 맞지 않는 애구나.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떠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거기에 적성이 맞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친구들, 경쟁을 선호하고 경쟁을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거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적지 않은 친구들은 그 경쟁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최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우리 첫째 아들을 유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학 보낸다니까 더 좋은 조건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뭐 좀 친척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유학을 보내는 것이 국내에서 사교육비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더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큰 눈높이를 가져라 라고 해서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호주로 갔는데 호주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 호주는 고등학교 과정이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적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3년간 찾고 거기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학을 결정했고요. 자, 공항에서 뭐 급하게 좋지 않은 여건상에서 방송을 해드렸고요. 뭐 제가 하는 선택이 다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회를 생각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주에서 또 더 좋은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좋아.